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직접 만든 우족찜과 소임줄 그리고 팽이버섯을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우족찜 요리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우족찜 먹방을 몇 번 했었는데 직접 해먹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해보고 만들어 먹는 게 좋을지 사 먹는 게 좋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 우족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냉동 우족 1.2kg이 27,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파는 다른 우족들보다는 깔끔하게 손질이 잘 돼 있어서 요리하기는 편했습니다. 우족찜은 핏물을 꼭 빼줘야 한대요. 그래서 우족을 6시간 정도 물에 담아서 핏물을 빼줬고요. 그 뒤 30분간 삶아줬습니다. 이게 1차로 끓여서 불순물, 잡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족을 다시 한번 물에 씻은 다음 새로 받은 깨끗한 물에 대파, 마늘 조금, 월계수 잎을 넣고 본격적으로 삶아줍니다. 보통 2, 3시간 정도 삶아주면 된다고 해서 30분을 삶다가 소임줄도 같이 넣고 총 2시간을 삶아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방법은 엄청 쉽네요. 그래서 잘 삶아졌는지 콕콕 눌러보니까 아직 먹기에는 좀 많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1시간 정도 더 삶아줬습니다. 그래서 핏물을 빼고 삶는 시간까지 총 10시간 정도 걸렸다. 근데 이제 양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좋지만 장을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떠올라서 시판용 제육볶음 소스와 불닭 소스를 7:3의 비율로 섞어줬습니다. 와, 냄새가 벌써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팬에 소임줄 우족찜 팽이버섯을 넣고 차례차례 볶아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비주얼, 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벌써 침이 추룩추룩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갓 지은 따끈한 밥에 김, 참기름, 참깨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동글동글 마른 주먹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완성된 비주얼을 보니까 얼른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미리 1인분을 덜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팽이버섯 먼저. 주먹밥이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소임줄. 아니, 양념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뭐 다진 마늘에 참기름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맛있는데 시판 소스 두 개 섞은 거잖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와, 이거 지금 한 덩어리를 먹는데 이 안에서 몇 가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씹을 때 식감도 다 다르고 너무 재밌는데요?
일단은 뭐 밥이랑 이 양념이랑 소힘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이 단단한 부분에 그 씹을 때 식감이랑 그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아직 단단함이 있을 때까지만 조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한 30분 정도 더 푹 삶으면은 거기도 막 야들야들하게 바뀌니까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식감을 느끼면서 먹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 대망의 우족찜. 이야, 직접 만들어 먹은 보람이 있다. 아니, 우족찜을 만들려고 결심을 했었을 때 재료도 생각보다 비싸고 은근히 손도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야,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이거는 안 먹어봐도 무조건 결론은 그냥 사드세요다. 그래서 제목까지 우족찜은 사드세요 제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맛있네. 먹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쫀득쫀득한 정도를 제가 내고 싶은 소리에 맞춰서 딱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엄청 큰 메리트네. 벌써 이거 큰 거 하나 뜯었는데 소리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조합이 진짜 미쳤습니다. 김 참기름에 비빈 주먹밥에 소스 살짝 묻혀서 고추 딱 올려서 딱 먹어주기.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우족찜이랑 소임줄은 살이 안 찌는 메뉴죠? 이거 다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이 지방인가? 그럼 이게 고탄저지인가? 아니 저탄고지인가? 고탄고지인가? 뭐지? 짠! 뭔가 살짝 연한 느낌? 뭔가 약간 물탄 밍밍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드셔보신 분 있으면 어떠셨는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그 다른 제로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직접 만든 우족찜과 소임줄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먹밥이랑의 조화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우족찜은 사드세요. 저는 사실 이거 더 쌀 줄 알고 우족 사러 갔다가 아니 27,000 얼마여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뭐 핏물 빼고 끓이고 뭔가 방법은 간단한데 정성은 많이 드는 요리라서 가격 대비 등등을 따지면 사 먹는 게 나은 것 같고 나는 이거 이렇게도 먹고 간장 양념도 해서 먹고 이거 끓인 국물로 이렇게 사골처럼도 마시고 하겠다 하시면은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먹을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우족찜이랑 소힘줄이랑 식감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덩어리들은 요 소힘줄의 요 말랑말랑 부드러운 부분이랑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만들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힘줄 사서 푹 삶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